자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현재 못 막았습니다. 예. 오물풍선이 북에서 그래서 보내서 오늘 대통령실에까지 도착하는 것을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아까 인정하셨죠? 북에서 남측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가 평양에 들어간 것 때문에 한반도에 지금 일정한 긴장 상황이 조성되어 있고 그 진위가 현재 시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답하세요. 네, 긴장 조성의 원인은 아니, 지금 내가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냐고 물었잖아요. 긴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엔사에서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 대한민국 측에서 규정을 위반한 바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죠. 없었습니다. 지적 없었어요? 네. 언론에 나온 건 뭐예요? 저는 통보받은 적도 없고, 됐고요.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됐고. 10월 24일 날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에 확인하면 한기호 의원께서 국방부 장관한테 우크라이나에 협조가 가능하면 북괴군을 타격해서 그 피해를 오게 한 다음에 심리전을 활용하자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장관은, 그리고 연락권도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문자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 언론에 나온 거 봤습니다. 맞는 거 그대로죠. 네. 언론에 나온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자를 받았고, 그리고, 아니, 그런 문자를 받았고, 전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언론이 그러면 가짜 문자를 만들어냈어요? 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자를 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답한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신원식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사를 보신 건 맞죠? 네. 잠깐만요. 신원식 실장한테. 그러면 자, 여당의 전군 출신 의원이 이런 것을 현재 이 정부의 군의 안보실장이면 상당한 책임자인데 그 실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것이 언론에까지 나왔으면 사실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적으로 주고받은 내용 아니, 가지고 사적으로가 아니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 국회의원이 네. 안보실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를 그게 큰 의미 없다. 봅니다. 네. 의미 없다.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첫째, 이러한 상황을 발생해서 대북 심리전, 사실상 대북 전쟁의 일환인 심리전에 이용하자라는, 정치에 이용하자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 첫째, 됐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연락권을 파견할 것이다, 파견하자라고 하니까 연락권을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장관이 오늘 모니터링 팀을 파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교감이 없었어요? 네. 자, 교감이 있었던 없었던 제가 아까 군대 규모를 파견하더라도 그것은 전장에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까 위원장께서 연락관을 파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장관은 분명히 모니터링 팀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1인이건 3인이건 그것은 전장에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장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의원께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더구나 대북 심리전을 제안한 것은 저는 국방위에서 즉각 이 회의를 긴급 저 회의로 전환시켜서 결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고하고 제명해야 됩니다. 둘째, 한동훈 저 대표가 이건 제명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여기서 공개하시고요. 어떤 취지에서 제가 할 일이 아니죠.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 당에서 한기호 의원이 얘기하세요. 한기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기호 의원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떳떳하게 국민 앞에 보낸 취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당에서 공개적으로 다 의원들하고 자, 하시고요. 지금은 이 질의가 아니라 이 국방위 잠깐 정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하게 저는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대북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의원하고 어떻게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하겠어요? 그 한 교회님이 혹시 같이 앉아있고 싶지 않으면 나가세요. 같이 앉아있고 나가시라고 하고 나는 제가 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기했지만은 국회 국방위원인 공인이 현재의 안보 상황을 대북 심리정으로 이용하자라는 문자를 안보실장한테 보냈고 안보실장은 그것을 잘 챙기겠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국회 질의를 통해서 확인되기를 국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전장의 군 파견을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고 또 그와 연관해서 직접 교감은 하지 않았다고 당사자가 오늘 이야기했으나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군의 전장의 파견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모니터링 팀을 파견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국회 답변 중에 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상황입니다. 일단 첫째로는 이러한 국방위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논의를 하는 국방위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전면 공개하고 그리고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전체의 상황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방위에서 위원장께서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모든 질의를 중단하고 이 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논의해본 결과 국회에 지금 우리 안규백 의원께서 이 사안이 과연 사인 간의 문자 교환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이후에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하시고 정회를 안 하면 우리는 전체 지금 이 상황에 국회 국방위원회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퇴장하고 이 문제가 정리될 것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기호 회장님께서 보내신 사적인 문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민석 의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한기호 회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신 취지나 이거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기호 회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평생을 군인으로 계시면서 북한군을 제1위 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국방에 계속 지금 몸담고 계시고요. 북한군의 경우는 지금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12,000명이나 파병을 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뭐 현실적으로 파병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한현장께서 뭐 파병까지 주장하신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랫동안 군에 몸담아왔던 전문가로서 이 심리전이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활용하자는 게 아니고 이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등의 그런 용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적인 대화를 대해서 이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문자부터 얘기하세요. 아니, 발언을 할 기회가 왔는데요. 아니, 김민석 의원님, 아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국민한테 예의 없는 문자를 보냅니까? 국민한테 보냈어요? 국민한테 하시라니까. 자, 아니, 김민석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발언할 때 조용히 해요, 좀. 기본을 좀 갖추고 해요, 사람의 기본을. 아니, 사람의 기본 없이 그따구로 하면 되겠어요? 왜 군 출신을 얘기해? 왜 군 출신을 따져? 알았어요. 아, 조용히 해요, 나 발언할 테니까. 김민석 의원님. 발언할 때 방해하지 말아요. 김민석 의원님. 발언할 때 방해하지 말아요. 아니. 아니 사회자가 알아서 할 일을 아니 자
아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계셔보세요. 위원장님. 예. 제가 먼저. 아니, 김민석 의원님. 아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위원장이 정리해야 지금 누가 정리해요? 조용히 하세요. 정리할 테니까. 지금 바로 정리해 주세요. 아니, 내가 정리할 거예요. 지금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아니니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정리하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정리하세요. 아니, 정의하라고는 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말이에요. 아니, 의원이 지금 질의 차례가 와서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질의할 때가 아닙니다. 질의할 때, 아니고로 어떻게 본인이 판단해요? 질의소전데 질의할 때가 아니라는데. 아니, 질의할 때 아닐 때고, 그거를 왜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해요? 자, 위원장이 그 정도 정리해줘야죠. 국방위원회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국방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네, 김민석 의원한테 물어보겠어요. 북한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하고, 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게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 한마디라도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전이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위원장, 들으세요! 위원장, 들으세요! 위원장, 북한에 대해서 주장하고 나의 색점을 돌려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마디로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쟁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쟁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담당인 의원한테 발언 기회가 왔고 질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보고 왜 중지를 시켜라 말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당연하죠. 한 의원이 질의할 때니까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될 때니까. 뭐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낸 문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얻은지. 끝나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일을. 아니, 중요하고 안 하고를 김민석 의원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원장은 그 판단을 못하는 거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안 하는 거 충분히 들었으니 여기 지금 이제 세 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끝나고 하자는 건데. 아니, 회의를 정해하는 게 안 좋잖아요. 지금. 응? 아니, 좀 이따가 학교 의원님 입장이에요? 하고 말하지 말라고. 아니, 안보실장한테 문자 보낼 정도 됐으면 공개해야죠. 아니, 왜 김민석 의원이 이러쿵저러쿵해요? 위원장이 하는데 제 발언 시간이에요. 김민석 의원님, 너무 과하십니다.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고 안 하는 거 제가 판단해서 다 합니다. 그 지금 자 그런데 그거를 정의하라 말하라 할 권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욕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판단 제가 받아서 여러 회의를 보고 자 여기 지금 세 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하고 정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야지. 그거를 무조건 다 뭐 그렇게 아니 지금 제가 야당을 배를 안 합니까? 이거 다른 이거요 조용히 하세요. 다른 위원장 같았으면 퇴장 명령 내렸어요. 다른 위원장 같으면 벌써 저 한겨울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좀 따라줄 걸 따라주시고 해야지. 제가 화를 안 내잖아요. 한겨울님 공개하세요. 지금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겨울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입 다물고 좀 있어요. 좀 발언하는데. 자, 먼저 신상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2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저 그리고 카이샷은 합참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참 내에서는 문건이 합참에는 카이샷이 없는 걸로 115 기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50 기가가 합참에 네, 합참에 의원님, 보고 보유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잘, 그 뭐, 장관님도 오래된 일을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게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 나하고 저 합참의장하고 저 문자 주고받고 비밀을 얘기하면 그 사적인 대화입니까? 의장님? 사적인 대화요? 안기백과 의장이 저 대화하면 사적인 대화요?
차관님. 예, 마무리해 주시죠. 차관님, 왜 묻고 있어요? 사적인 대화예요? 예, 그 내용에 뭐 그 주고받은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사람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요. 강선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반을 요청을 하셨고 또 김병주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하시고 김병주 의원님한테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그 존경하는 한규 의원님 카톡건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심리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리전을 받아들이는 그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심리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전쟁은 인지전의 영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지전의 영역 속에는 멀티도메인 오퍼레이션, 다영역 전장과 심리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지전은 결국 싸우고자 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나쁘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아군과 적군의 심리를 유도해서 적의 전투 의지를 소멸시키고 아군의 사기를 구체하는 겁니다. 아군의 사기를 구체하는 것은 꼭 싸워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5월에 유럽의 인지전 전문가 버나드 크로베리에와 프랭코스 드 구르젤 박사가 인지전 개념 논문에서 인지전 개념이란 적을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저하시키고 손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즉 이것은 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상작전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도메인만 고려하는 싸우는 방법이 아니고 적의 정책결정, 즉 여기서 말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그런 정책결정이 실수였다는 것을 유발시켜서 국민들이, 북한의 인민들이 그러한 파병했다는 것을 알리게 해서 그들의 이것이 결국은 전쟁의 수행의지를 약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도 있고 국민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심리전은 이러한 큰 의미의 인지전이고 인지전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의 대가이신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선승 이후 구전 싸워놓고 이기는 판세 국민들 북한의 인민들이 싸우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억제하는 방법을 쓰자는 의미라고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보가 풍전등화에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에 북한에서 러시아에와 동맹을 맺고 병력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의 대처도 한심합니다. 전쟁터에 우리가 스스로 걸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본은 산불이 나면 옆산에 산불이 옮겨가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발 한 발 전쟁터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죠. 하루가 멀다 알고 오물풍선 날아오고 오전에 봤지만은 대남 확성기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지금 과거에 지피불능화 가지고 떠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악스러운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당의 한 의원과 안보실장과의 대화, 텔레그램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수석 최고가 얘기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진상조사를 하고 지금 당장 정회를 하고 진상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보실장, 국가의 수장, 안보의 수장에 가까운 안보실장의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박혀 있다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하고 진상조사부터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님 그 질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서 10월 8일 날 국방부 국감에서요 지피검진단
요원의 제보를 받았다며 지피 검증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적어왔어요. 북측은 샘물 혹은 지하 물탱크라고 둘러댔으며 일부 지역엔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편마를 설치해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개한 지피 문건 4페이지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또 지하시설도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확인이 어려웠다라고도 했습니다. 공개한 문건 9페이지에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식별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측이 검증하는 동안 식별한 미상 총안구 지역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 탄약고 감시 초소에 대한 안내를 북측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피 문건 9페이지 내용과 똑같습니다. 비밀 해제 전입니다. 그러면 이 제보를 과연 누가 했는지, 이건 해제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보자를 색출해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샘물, 지하물탱크, 문건을 비밀 문건을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합참에서 이건 비밀 문건이 그대로 나간 겁니다. 그대로 나간 거 제보가 됐다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제 전에 이거는 조사를 해야죠. 제보자를 찾아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저 유영호 의원님, 아니 저 유영훈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 저 김민석 의원님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안기백 위원장님 그리고 부승찬 의원님께서 그 제가 아니 김민석 의원님, 아 좀 조용히 해주세요. 김민석 네.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지피 그 불농아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감 첫날에 제기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문건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저도 좀 놀랐는데요. 검증단 인원이 7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현역뿐 아니고 지금 이미 전역한 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문건을 입수한 것은 22일인데 비밀 해제가 된 것은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입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이 한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공짜부터 얘기하세요. 아니 발언을 할 기회가 왔는데. 아니 김민석 의원님, 아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국민한테 예의 없는 문자를 보냅니까? 국민한테 보냈어요? 국민한테 하시라니까. 자, 아니 김민석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발언할 때 조용히 해요, 좀. 기본을 좀 갖추고 해요, 사람의 기본을. 아니, 사람의 기본도 없이 그따구로 하면 되겠어요? 왜 군 출신을 얘기해? 왜 군 출신을 따져? 알았어요. 아, 조용히 해요, 나 발언할 테니까. 김민석 의원님. 발언할 때 방해하지 말아요. 김민석 의원님. 발언할 때 방해하지 말아요. 아니. 아니 사회자가 알아서 할 일을 아니 자 아니, 가만히 의원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위원장님. 예. 제가 먼저 아니 김민석 의원님. 아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위원장이 정리해야 지금 누가 정리해요? 조용히 하세요. 정리할 테니까. 지금 바로 정리해 주세요. 아니 내가 정리할 거예요. 지금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아니니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할 테니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정리하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정리하세요. 정리하... 아니 정의하라고는 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말이에요. 아니 의원이 지금 질의 차례가 와서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질의할 때가 아닙니다. 질의할 때 아니고로 어떻게 본인이 판단해요? 질의소전데 질의할 때가 아니라는데. 아니 질의할 때 안 할 때고 그거를 왜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해요? 자 위원장이 그 정도 좀 해줘야죠. 국방위원회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국방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내 김민석 의원한테 물어보겠어요. 북한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하고 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게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 한마디라도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전이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마디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쟁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쟁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담당인 의원한테 발언 기회가 왔고 질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보고 왜 중지를 시켜라 말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당연하죠. 한 의원이 질의할 때니까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될 때니까 뭐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낸 문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얻은지 끝나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일을. 아니 중요하고 안 하고를 김민석 의원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원장은 그 판단을 못하는 거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안 하는 거 충분히 들었으니 여기 지금 이제 세 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끝나고 하자는 건데. 아니, 회의를 정의하는 게 안 좋잖아요. 지금. 아니 좀 이따가 학교 의원님이 좀 이따가 하고 하지 말라고. 아니 안보실장한테 문자 보낼 정도 됐으면 공개해야죠. 아니 왜 김민석 의원이 이러쿵저러쿵해요? 위원장이 하는데 제 발언 시간이에요. 김민석 의원님 너무 과하십니다.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고 안 하는 거 제가 판단해서 다 합니다. 그 지금 자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정의하라 말하라 할 권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욕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판단 제가 받아서 여러 회의를 보고 자 여기 지금 세 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하고 정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야지. 그거를 무조건 다 뭐 그렇게 아니 지금 제가 야당을 배를 안 합니까? 이거 다른 이거요 조용히 하세요. 다른 위원장 같았으면 퇴장 명령 내렸어요. 다른 위원장 같으면 벌써 저 한겨울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좀 따라줄 걸 따라주시고 해야지. 제가 화를 안 내잖아요. 한겨울님 공개하세요. 지금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겨울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입 다물고 좀 있어요. 좀 발언하는데. 자 먼저 신상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2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선 참 가소롭습니다. 텔레그램 대화가 촬영된 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부 장관에게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그것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포병과 다련장 로켓 시스템까지 운용부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님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하세요. 또 북한은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부정을 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파병 부대가 지난번에도 6명이 전사했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부정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에 이용하자. 당연히 이용해야 됩니다. 심리전이 무엇이냐?
군대도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이 또 군사 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심리전이란 말을 하니까 전쟁하자고 합니다. 지금 우물풍선도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방송도 심리전입니다. SNS를 통해서 유언비어를 날리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에 대해서 투항 때는 하루 세 끼 고깃빵과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한국어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심리전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신당 발언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더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또한 북한이 풍선으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단을 날리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심리전을 이해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적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북한에게 북한 인민들이 실제로 김정은의 실체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게 만들려면 심리전을 해야죠. 이것을 심리전이 전쟁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자체가 무식의 소치입니다. 발언할 때 좀 가만히 계세요. 박근계 의원님. 그리고 아니 지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좀. 얼굴을 내가 묘사해줄까요 지금? 아니 발언하고 있잖아요. 박근계 의원님. 박봉계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계십시오. 제가 여기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수없이 얘기할 때도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인내심이 없습니까? 예? 네?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요? 아니, 그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써 있어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박봉계 의원님. 어디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진짜? 창피하게. 박봉계 의원님. 누가 창피해요? 박봉계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아니, 박봉계 의원님. 발언하고 있잖아요. 발언하고 있는데. 하라며요. 하라며요. 하라니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이 파병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북한 인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기 위해선 피해가 발생한 걸 가지고 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것을 인신적인 공격으로 악모하는 게 참 가소롭지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질의 끝났어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기본은 갖추고 국회나세요. 좀 기본은 갖추고 국회나세요. 문자를 보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 김민석 의원님, 저 질의하시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웬만히 하세요. 한교 의원께서 신상 발언 중에 나온 내용 중에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북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 대해서 일체의 말이나 비판이나 규탄이 없었다고 한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굳이 그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이 사안의 본질인 한교 의원의 우크라이나 관련한 대북 그 북의 파병 분대에 대한 우리 측의 우크라이나의 협조에 의한 조치 요청을 대북 심리전에 사용하자라는 안보실장과의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가 사실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아닌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저와 우리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교 의원께서는 그 사안의 위중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여당 의원들께서는 그 사안이 방어를 해야 될 사안인지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인지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아마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은 이미 보도된 것에 기초해서 아마 상당한 국민적 우려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리를 하고 해명을 하고 한기원에게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상규라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도 그러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원회가 이미 정상적인 진행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결국은 그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한기호 의원께서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방위원장께서 적절한 정리를 못한다고 봐서 의사재량 여운 후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퇴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님 지난번에 계엄검토 100번이라도 해라 국방장관 뭐 이러더니 합참 계엄가가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거 국방부 업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한반도 13배고 현재 전장은 화력전, 드론전, 도시 게릴라전이 융합돼 있어요. 키우에서 도대체 드니프르 강 건너가지고 하르키우나 크루스크까지 얼마나 되는 줄 아시고 북계군을 폭격, 미사일 타격해라 하는 거고 첫 번째. 그다음에 피해를 발생시켜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심리전으로 써먹으라 하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국가정보원 1차장 대북 해외 담당으로서 심리전단 내 밑에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폭격, 미사일, 타격, 심리전 아니에요. 우리 저기 심리전 사령부가 그런 거 합니까? 그런데 본인이 잘못 이야기했으면 잘못 이야기했다 사과를 하셔야지. 심리전도 이해 못하는 무식한 사람을 만들고 아니 이 국방위에서 지금 박선원 의원님 북한을 누가 우리의 최대 위협이자 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다고 함부로 애국심 독점하려고 하면서 야당을 박선원 2차, 3차, 4차로 하면서 국민을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하고 폭격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폭격도 아니고 폭격, 전투기까지 동원하자는 겁니까? 미사일을 뭘 동원하겠다는 아니, 거예요? 박선원님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내가 무식하단 말을 들었잖아요. 심리전 이해도 못한다는 내가 심리전단 이끄는 사람이에요. 자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이런 무식한 아니, 사람이 어디서 아니 한기호 의원도 박선원 의원만큼 전문가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평생을 군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부장 하면서 알았어요. 정보부 그 관계하신 분이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해가지고 심리전에 써먹자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자 왜 말? 민주당이 제일 먼저 뭘 이렇게 많이 한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